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올해 데뷔 11주년을 맞이했고요, 4년 만에 그룹 앨범으로 컴백한 빅스입니다. 데뷔 때부터 컨셉장인이란 수식어가 늘 따랐었는데요, 이번에는 빅스만의 단단한 정체성이 담긴 엠네시아로 절대로 잊지 못할 음악으로 돌아왔네요. 자, 오늘은 빅스의 두 메인보컬 레오, 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 V 브이아엑스 빅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단체 인사 너무 제가 오랜만에 듣네요. 네, 맞아요. 너무나 진짜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각자 뭐 솔로라든지 뭐 뮤지컬 홍보 때문에 러브게임 이제 계속 오셨지만 네. 이 전체 인사를 제가 단체 인사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진짜.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재현이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하면 인정하게 되는 거야? 형이니까 먼저 해야 되겠구나. 형부터. 아, 네, 형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보컬 켄입니다. 어머,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귀염둥이 메인보컬 이거 10년째 듣고 맞아요. 있네요, 제가. 계속하네요. 2012년부터 들어가지고 계속. 저 나이 들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초귀염둥이라서. 예, 네, 그러니까 네. 똑같아. 이 관계성이 바뀌질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맞아요. 빅스의 컴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엠네시아. 아, 네, 이거 발음도 어렵고. 아니, 세 분이 앨범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넵. 조금 뭐 이렇게 쉽게 했을 법도 한데 너무 어려운 곡으로 컴백을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곡을 듣고 와 이거를 어떻게 아니 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이유는 저는 이 곡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켄 씨가 주장했군요. 일단 저는 중간이었는데 네. 그 사실 막내가 그럼? 네, 네. 막내가 오! 이제 뭐 엠네시아를 좋아하기도 했고 네. 저도 이제 좋아했는데 네. 약간 반반이었어서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예. 이렇게까지 힘을 줄 줄은 몰랐어요. 나오고 아니, 나서. 근데 처음에 녹음할 때부터 이렇게 고음이 많고 노래 부르기 힘들다는 걸 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타이틀로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케미컬 내가 만든 네. 곡이 타이틀이 되면 훨씬 네. 더 좀 좋았을 수도 있죠, 레오 씨. 근데 그 저는 이제 물론 제 곡이 되면 좋긴 한데 예. 이제 원래 제가 가사를 썼고 가이드나 이 작 곡은 제가 한 게 아닌데 예. 진짜 딱 듣고 케미컬이 진짜 타이틀곡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케미컬이 진짜 좋다. 예. 엠네시아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저 빼고 다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켄 씨는 뭐 어떻게 본인의 아 내가 메인 보컬로서 한번 뭐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고음 예. 5단 고음 하는 부분도 예. 이제. 저도 이제 욕심이 나긴 했는데 그거 왜 안 하시고 역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뒤에 또 다른 애드립이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어울리는 멤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네, 분배도 이제 좀 정확하게 하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긴 했는데. 예. 네. 그러면 그래도. 녹음은 해보셨어요? 5단곡 그 파트를? 다 했어요. 녹음을 그 해봤어요? 녹음도 아. 다른 멤버들 파트도 다 해보고 오케이. 네. 예. 근데 가장 잘 어울리는 보컬이 레오씨여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곡 선곡을 켄씨가 하고 타이틀곡을 만들어놓고 정작 제일 어려운 오음 5단 고음은 또 본인은 또 빼고 라이브 할 때는 레오씨가 생고생을 하면서 근데 그쵸, 이제 그래. 그 파트가 이제 혁이가 후렴구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진짜? 애가 노래를 네.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셋 다 후렴을 부르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만들다 맞아요. 보니까 네. 또 제가 부르게 됐는데 네. 좀 더 네가 어필하지 그러면은 아니에요. 또 켄 씨는 네. 본인의 지금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엄청 잘 보고 있어요. 그 너무 에이. 멋진 파트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높아가지고 네. 진짜 이게 높게. 노래가 이거 맞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분들 키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키가. 이게 뭐 신인들이면 회사에서 그렇게 정했나보다 하겠지만 이미 지금 데뷔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곡을 가지고 나오셨길래 아, 본인들의 의지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들고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맞네 이거 타이틀 맞네 싶었어요. 아,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네네. 메인 보컬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혁 씨도 어디 가면 빠지는 보컬이 아닌데 여기 네.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이 메인 보컬이니까 혁 씨가 여기서 오히려 네. 예 막내인데도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왠지 두 분 형 때문에.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늘어서 많이 늘었죠. 네, 깜짝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메인 보컬 대 요즘 메인 보컬. 예전에도 메인 보컬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또 네. 사랑받는 메인 보컬이 네.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네.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좋아요. 추억의 메인 보컬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오면 다섯 명의 겨울 왕자들이 떠오릅니다. WS501의 허영생 추억의 메인 보컬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기억나죠? 예, 네네. 이 곡은 뭐 부르시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 연말 되면은 또 많은 후배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예, WS501의 스노우 프린스가 흐르고 있는데요. 허영생 씨가 11월에 단독 팬미팅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각자 이제 본인들 생일에 뭐 팬미팅 하지만 네. 이번에 네. 미니 팬미팅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 방송국에서 미니 팬미팅이요? 예, 미니 팬미팅 야외에서. 아무래도 이제 또 빅스로 한 거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처음이 아니라 아, 오랜만. 네. 어땠어요? 야외에서 그 막 막내한테 뽀뽀하고 한 그날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뽀뽀하려고 했어요. 예, 예. 예. 하면은 이제 입술 날아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그 미니 팬미팅을 그 야외에서 좀 추웠는데. 예. 또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래서 약간 힘이 많이 났죠. 힘 많이 네.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힘을 주려고 하고. 예. 네. 날이 조금 그렇습니다. 쌀쌀하긴 했지만 레오 씨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그 진짜 오랜만에 빅스로 저 솔로 하고 활동할 때가 아니라. 네. 저 빅스로 활동을 하면서 미니 팬미팅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조금. 뭔가 싱숭생숭. 아, 그랬었어요. 네. 네. 아, 뭐 오랜만에 너무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서 눈도 네. 맞추고 맞아요. 마스크 없이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예. 다음 주 또 기쁜 소식은 토요일 일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예! 여러분. 유후! 정말 축하드려요. 네, 장충동 부근에서. 네. 네. 장충동 부근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 리스트는 좀 나왔나요? 몇 곡 정도 한다는 거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샌리는 다 나왔고요. 오 나왔어요. 네 한 스물 예? 많이에요. 오 콘서트다 보니까 맞아요. 와 스물 몇 곡이 한다고요? 아, 네. 진짜 허리랑 어깨가 너무 아파 죽겠어. 아니 근데 이제 잠깐 아니 이제 몸도 예전에 그 20대 초반의 몸이 아닌데 지금 재환 씨 뒷목 잡지 마시고 오케이. 아니 곡 수를 조금 예 줄이던가 아니면 어려운 곡을 좀 빼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리를 좀 하셔야지 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욕심이 나다 보니까 예. 이제 안무가 들어간 예. 곡들을 예. 막 이렇게 넣어놓다가 예. 나중에 보고 나서 잠깐만 이거 약간 그치, 그치. 위험한데 그렇죠 위험하지 아 요거 좀 정리하자 네, 요거 정리 미팅하면서 아, 그래서 네. 메인 보컬이 또 두 분이나 있어서 네. 사실은 보컬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콘서트가 되어도 정말 이때만 또 할 수 있는 콘서트니까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벌써 뒷목을 잡으시는데 재환 씨가 예 아, 안무 또 너무 또 무리하면 예. 그렇지만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픽스 콘서트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콘서트라서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요즘 메인 보컬 7위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음악을 잘 만들고 잘 하는 분들이죠. 아이들의 97즈 미연 미니가 요즘 메인보컬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아이들 퀸카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리더 전서현 씨가 뭐 모든 곡을 다 프로듀싱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진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앨범을 제가 딱 보고 우리 레오 씨가 작사한 네. 노래가 두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케미컬이란 곡 그 곡이 진짜 타이틀 느낌이었는데 네. 그 곡도 있었고 우리 또 별빛들이 가장 좋아할 예, If You Come Tonight. 어 If 하고 투나잇 할 때는 진짜 너무 그 일부러 네. 너무 진짜 감동해요. 그 부분이 가사 너무 잘 쓰셨던데 네. 케미컬하고 이 곡 작업할 때 네. 예, 어땠습니까? 좀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그 아무래도 케미컬은 이제 제가 가사만 썼으니까 예. 케미컬 같은 부분은 좀 그 곡에 맞춰서 좀 가사를 쓰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If You Come Tonigh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팬송으로 만든 아, 곡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네, 팬송을 만들 때부터 좀 솔직한 얘기를 담고 싶어서 좀 서운함도 좀 담았고 아, 네, 네, 서운함도 네. 서운함도 한 스푼 정도 넣고 네, 근데 네. 한 스푼 그 서운함이 너무 그게 또 좋았어요. 그 네. 느낌이 네,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 녹음할 때 어땠습니까? 노래 녹음할 때 여기 이 투나잇 이거 부를 때 여기 투나잇 어 이 부분이 진짜 킬링 파트예요. 그쵸. 거기가 약간 살랑살랑 네, 어떻게 신경을 좀 부는 듯한 네, 느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어디 네. 한 번에 녹음하셨어요? 아니면 좀 여러 번 좀 욕심 냈나요? 이 If You Come Tonight은 그러니까 사실 제일 부르기 쉬웠던 게 왜냐하면 우리 애기들을 생각하고 예. 부르면 돼서 예. 진짜 빨리 끝났어요. 아 녹음 네. 네. 달달하게 약간 부르는 느낌. 예. 맞아요. 행복한 곡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이들. 네 안무를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음악 방송 좀 체크하고 보세요, 우리 재환 씨. 저는 그 챌린지 같은 거를 좀 보고, 예. 네. 그래서 막 이거 이렇게 하는 네. 동작들이 생각나가지고, 네네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챌린지 문화가 새롭게 좀 이번에 생겨서 네. 더 좀 디테일하게 생겨서 그죠. 그 켄 씨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안무 담당이 아니어서. 네, 그렇죠. 네. 그 주로 이제 막내가 좀 해주고 있나요? 막내가 해주고 있는데 그치만 저도 이제 좀 욕심이 네. 나서 네. 네. 하고 좀 있죠. 관심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후배들은 이제 빅스의 안무를 하루 전날 영상 보고 밤새도록 연습을 좀 하고 와서 이제. 선배님하고 촬영하는 건데 켄 씨는 사실 성격상 뭐 전날부터 영상 봐서 연습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네,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어서. 현장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졸린 와중에도 이제 혁이가 저를 붙잡고 깨워가면서 네, 해야 돼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며 열심히. 맞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챌린지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메인 보컬 6위 공개합니다. 네 소몰이 창법의 진수를 보여준 분이죠. SG 언어비의 카리스마 막내 김진호가 추억의 메인보컬 6위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추억의 명곡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네. 예, 추억의 메인보컬 6위 SG 워너비의 김진호이고요. 내 사람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메인보컬 6위 공개합니다. 한 소절만 불러도 로제 목소리네 라고 알아챌 정도로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분이죠. 블랙핑크 로제가 요즘 메인보컬 6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자, 블랙핑크 두두두두 흐르고 있습니다. 로제 씨가 예, 복면가왕 나와서 한 소절 딱 불렀는데 목소리가 지문이에요. 아, 한 소절 듣자마자 아 로제구나. 바로. 예, 이제 그런 특별한 또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두 분도 복면가왕에 출연을 다 하셨잖아요. 네. 예, 또 그때 정말 검색해서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두 분 뭐 노래한 거. 그때 혹시 후보곡이었는데 못 불렀다거나 아니면 다시 복면가왕에 나간다면 부르고 싶은 곡 혹시 있어요? 다시 또 섭외가 온다면. 저는 그때 그 Fly to the Sky 네. 노래 중에서 그 남자답게라는 네. 노래를 부르고 싶었었어요. 네네. 네. 남자답게. 네. 근데 그때 못 불렀군요. 못 불렀어요. 왜냐면 그 첫 번째 라운드 때 예. 그 미싱 유라는 노래를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작가님께서 이제 네네. 다른 거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렇죠. 레오 씨는 어떤 곡 생각납니까? 저는 그런 뭐 그 조성모 선배님 투애분 투애분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어 레오 씨 목소리인데 투애분을 선곡해가지고 어 이게 맞나 저 막 그랬었거든요. 피아노도 생각을 했었어요. 피아노 야 정말 옛날 음악인데 네. 어, 그 정서 예전의 그 정서를 또 레오 씨 네. 보컬로 들으면 네. 어떨까 예, 기대됩니다. 진짜 좋아했었던 노래라서 네네 다시 한번 또 섭외가 온다면 멋진 예, 명곡들 한번 또 불러주세요. 아, 이제 네. 다시 한번 섭외 올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쯤이면 또 네 뭐 그럴 수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예. 나가면은 이제 가왕 네. 자리를 아,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어. 그때는 너무 어렵고 네, 하고 싶네요. 네네 해야죠 해야죠.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메인 보컬 5위 공개합니다. 네, 한때 더듬이 머리를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베이비복스의 감미연이 추억의 메인 보컬 5위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감미연 씨가 메인 보컬이에요. 네. 네. 어, 감미연 씨가 연극 택시 안에서 그리고 뮤지컬 하피첩의 귀향에서 지금 신랑 예, 황바울 씨를 만나서 아~ 연기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이제 결혼까지 한 건데요. 제가 테베랜드 우리 레오 씨 연극을 네. 제가 보러 갔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베랜드 진짜. 작품 한번 보세요. 워낙 유명하고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인데 그 러닝타임이 얼마나 돼요?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인데 배우가 둘 나와요. 둘 진짜. 나오는데 봤습니다. 둘 나오는데 하물며 레오 씨 1인 2역이야. 그러니까 2시간 반을 너하고 나만 대사를 계속 하는데 너하고 너하고 나만 그런 거잖아요. 선배님하고 나고 맞아요. 와, 나는 그래서 정말 그걸 너랑, 보고 나. 아, 정말 아, 이게 내가 연기자지만 너무 아니라게 살았구나. 나 정말 너무 반성하게 됐어요. 저한테만 이게 그 작품이 들어왔다면 저는 도전 못했을 것 같아요. 1인 2역도 너무 힘든 네. 역할이었고 그래서 제가 메인 보컬인데 왜 연극에 욕심을 냈을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다시 그 작품 오면은 또 합니까? 무조건이죠. 아~ 너무 재밌었던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해도? 네. 아~ 무조건. 아 그러면 우리 레오 씨는 연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드라마도 우리 레오 씨가 했잖아요. 드라마도 보셨죠? 네. 켄 씨. 형.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네, 아니 쉬운 역할을 했고. 한 적이 없어 레오 씨는. 정말 어려운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도. 어렵다기보다 힘들었다. 힘들었죠. 예, 사랑을 하는 대상이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아, 러브였는데. 드라마 어떤 역할 하고 싶은지 어필 좀 부탁드려요. 지금 드라마 제작자들이나 영화 관계자 아. 저는 사실 레오 씨한테 액션을 저는 네. 권하는데 본인이 또 원하는 캐릭터 다른 걸 수 있잖아요. 저도 액션도 재밌을 것 같고 스포츠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 뭐 복서 이런 거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운동도 아, 재밌을 것 같고 운동하는 그런 좀 액션이 있는 캐릭터. 네 혹은 킬러 이런 것도 아, 킬러 이런 거. 예. 저는 그래서 그 사냥개들 네. 보면서 네네. 태군이 형 진짜 많이 생각나긴 그쵸?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어두운 그런 좀
급한 캐릭터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또 음악 할 때랑 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그런 걸 좋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핫바디입니다. 그리고 복싱 되고 핫바디. 예, 핫바디 모든 운동 다 되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 예 캐스팅 액션 캐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레오 씨입니다. 레오 씨. 그리고 우리 켄 씨는 이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그죠? 노트르담 드 파리. 아, 이거 정말 세계적 정말 대작인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니 어때요? 지금 마음은 약간 좀 부담감에 아니면 기대돼요? 일단 저는 기대되는 게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4일부터 하게 되는데 그 대선배님들이랑도 사실 같이 무대를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 또 많은 팬분들 또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실 것 같아서 긴장도 됩니다. 아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 작품 너무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서 아, 1월달 여러분 또 검색해서 우리 켄 씨하는 그 날짜에 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노르트담 드 파리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메인 보컬 5위 공개합니다. 음악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팀입니다. 자체 제작둘 세븐틴의 승관, 도겸이 요즘 메인보컬 5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틴 음악의 신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오랜만에 빅스의 레오, 켄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빅스 러브게임 혹은 빅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메인보컬 4위 공개합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고음으로 듣는 귀를 시원하게 해줬죠. S.E.S의 청량 고음, 바다가 추억의 메인보컬 4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I'm your gir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메인보컬 4위 공개합니다. 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성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도 레전드를 찍은 레드벨벳의 웬디가 요즘 메인보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7K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켄 씨가 아이린 씨하고, 그쵸? 맞습니다. 예, 아, 요즘에 챌린지 문화가 한창이라서 상대 후배 것들도 또 같이 또 다 안무를 숙지를 해야 합니다. 후배들하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좀 두근두근 했나요? 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시간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진짜. 다른 사람 다른 팀의 안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어요. 아, 그랬어요. N팀의 유마 씨하고 맞아요. 너무 잘하셨던데. 아, 너무 부담돼 가지고 막 등에서 땀이 자꾸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아, 데뷔 10년이 넘어도 식은땀이 나는군요. 켄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즐겼어요? 네, 그러니까 즐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뭐 내가 춤을 춤 멤버가 아닌데 이게 맞나 싶으면서 예. 네,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뭐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작업을 한 게 네. 보여서 재밌게 예. 찍었습니다. 비욘세이퍼 산들 씨하고 챌린지 찍고 싶다고. 네, 드리랑 예. 또 석진이랑 네. 찍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석진이는 군대에 있고 산들 씨는 내년에 앨범 나와요. 네, 내년에 준비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때 내년에 앨범 때 한번. 같이 아 생각 좀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예. 춤이 있다면 네네 네, 어, 어 춤이 있다면 같이 네. 내년에 네. 앨범 나오는 거 말해도 되는 거야? 누구요? 어 모르겠어요. 비욘세이 4 네. 내년에 뭐 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내년에 나와야죠. 맞아,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나와야, 나와요. 나와야죠. 내년에 나옵니다. 무조건 뭐, 나와요. 준비를 하고 뭘 하고 있겠죠? 네네네 네. 무조건 나와요. 언젠간? 내년에 그때 재현 씨 저희가 연락 따로 드릴게요. 오케이. 예 네, 아니 알겠습니다. 댄스 곡일 경우에. 댄스곡일 예. 경우에 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챌린지 요즘에도 정말 모든 홍보를 다 챌린지로 맞아요. 하고 있어서 예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아 근데 음악 방송 때 제가 보니까 두 분은 네. 앞쪽으로 좀 딱 선배 좀 쳐주셔야 되는데 왜 항상 사이드로 항상 뒤로 자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왜? 굉장히 샤이. 아니 아직도 샤이. 아직 아니 여기는 샤이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팬씨. 나가고 싶은데 어, 왜? 그 주책 일까봐 아. 좀, 네, 좀. 아, 한 분은 샤이에서 한 분은 주책일까봐 네, 주책일까봐 아. 중간에서 중간 그래서 네. 조금 더 당당하게 좀 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좀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어 그랬죠 네. 좀 돌아다녔죠 예 그래서 특별한 그런 무대들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많이 봐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메인 보컬 3위 공개합니다. 네. 네, 이분은 진짜 보컬의 신입니다. 국민그룹 GOD의 영원한 막내 김태우가 추억의 메인 보컬 3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 헉! 하는 이제 메인 보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거의 진짜? 이제 신의 영역에 있는 보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GOD 거짓말 흐르고 와. 있고요. 올해 데뷔 24주년입니다. 사실 빅스가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면서도 이 24주년 이런 것도 들으면 빅스가 아유, 갈 길이 멀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성이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내는 영원한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24년이 흘러서 아기 아빠가 됐는데도 형들하고 있을 때 태우 씨는 막내는 막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사랑받는 보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스 제가 오랜만에 컴백해서 미니 팬미팅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혁 씨가 아, 또 막내는 영원히 또 막내구나 예 이런 생각 했거든요. 혁이 혁 씨 오늘 혁 씨가 좀 오셨어야 되는데 진짜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네네 네. 영상 메시지를 우리 혁 씨한테 고마워 이번 활동하면서 고마웠던 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일 고마웠던 거. 네 우선 우리 혁이 정말 잠도 못 자고 뭐 저희도 예 네, 비슷하지만 잠도 못 자고 막 되게 회의도 많이 하고 뭐 뮤비 등등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써줘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혁 씨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아 이런 건 혁아 너 조금 너 때문에 우리가 형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히 혁이가 네. 뭔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킬 것도 잘 지키고 정말 좋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 저희 팀 막내인 것 같아서 네. 네 어느 부분에서도 사실 재밌는 게 뭐가 있었을까 하는데도 네. 사실 재밌었던 것보다 그 애가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더 생각이 나는 것 네. 같아요. 네 켄씨도 그래요? 네 저도 뭐 바라는 똑같고, 거 없어요? 막내한테 바라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형 뭐 레오 형 그다음에 혁이한테 약간 민폐 안 끼치고 좀 그러니까
안 피곤하게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녹음도 예. 뭐 먼저 해야 된다 하면은 먼저 하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짜잘짜잘하게. 아, 그래도 네. 알고 있네 본인이 다른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좀 받는다는 거 알고 네, 있네. 맞아요. 알고 있으면 됐어요. 네, 맞아요, 예, 레오 형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옆에 있는데. 레오 형 사랑해요. 네. 날 사랑한다. 아유, 네, 아주 훈훈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메인 보컬 3위 공개합니다. 자, 이거 잘 읽어주세요, 레오 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입으로. 아, 그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아유.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네.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하는 빅스 레오 캐니 요즘 메인보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정수리 요정을 보네요. 우리 레오 씨 정수리 요정. 예. 이거는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어, 이거 우리 아 이순이요. 아 이순이는 우리 제작진 제작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아, 최고의 보컬이죠 세 분. 엠네시아 네. 예 빅스의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보컬 두 분. 이번에는 그래서 앨범에 정말 퍼포먼스도 좋지만 예, 보컬적인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예, 멋지게 표현이 된 앨범이 아닌가 싶고요. 음악방송을 1주밖에 안 해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음악방송의 엔딩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준 포즈 있다면 어, 카메라 있잖아. 보시고 있잖아요. 켄씨 아, 엔딩이요? 예, 엔딩. 뭐 여, 사실 여러 개를 구상을 하는데 어, 그쵸 그쵸 한 보여주세요. 못 보여드린 거 예를 들어서 마마마 해가지고 막 빡. 끝났어요. 끝나고 예. 그렇죠. 아, 이거 해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 그 마지막 3종 중에 2종까지. 2종까지. 아, 2종까지. 아, 3종도 좋긴 했어요. 멋있었어요. 아, 레오 씨도 하트. 하트. 예, 요즘에 또 여러 가지 하트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저희가 고양이 하트가 이건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잘못했어. 예, 고양이 하트. 사람들한테 문자 진짜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 2012년 버전. 예, 그 2012년 버전.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고양이 하트. 자. 요게 이제 2023년 버전입니다. 예, 마지막에 손키스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키스. 예. 아, 네. 요렇게 해서 엔딩으로 여러분 음악 방송에서 못 보여 드린 엔딩을 저희가 보여 드렸습니다. 네. 아깝다. 어, 아깝죠.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왜냐면 콘서트가 있어서 사실 네, 음악 방송 계속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콘서트에서 못 보여준 엔딩 쭉 보여주세요. 네, 이 엔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뮤직비디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켄 씨는 그 푸른 심장 이번에 CG가 많았죠? 네, 네, 네. 이번에 좀 많았어요. 푸른 심장은 CG예요? CG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따 치고 연기한 거죠? 그렇죠. 이 앞에 이제 그런 일단 물품이 있고 이제 보면서 잡으면서 네. 네. 이거 심장이다. 그렇게 연기한 거죠. 그 레오 씨가 깜짝 놀라서 네. 보다가 포옹신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CG죠? 그거 아 CG 아는 거요? 네. 그거는 실제. 실제예요? 네. CG 아니고? CG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 아 이럴 수가. 실제인데 비즈니스죠. 아. 지금 얘기도 운다 지금. 어, 난 당연히 CG인 줄 믿고 봤는데. 네. 다 비즈니스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맞아, 맞아. CG로 했어도 됐는데 왜? CG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왜 안 돼요? 아, 근데 어렵긴 하겠다. 오히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날아가죠. 날아가고 나서. 예. 이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 약간. 그랬어요. 없는데 야, 있는데 없는. 있는, 그렇죠. 아, 반대네. 네. 없는데 있는 걸로 연기하느냐? 네. 있는데 없는 걸로 네, 연기하느냐?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켄 씨는 막 벽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치는 막 그 그 네. 네, 그 장면. 아, 진짜 한 100번 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벽 치는 애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아니, 그거를 레오 씨가 좀 쳐 주지. 잘 치더라고요. 벽을 진짜 엄청 쳤어요. 아니, 그게 네. 엄청 친 것 같은데 나중에 멍 안 네. 들었어요? 멍은 안 들었고 네. 이제 여기 전완근이 좀 많이 아파서. 그게 아프죠. 네. 아, 혁이가 그 편집하러 갔다가 너무 웃겨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100번씩 친 것 중에 한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100번 친 것 중에서 아. 이제 세 번 친 거 나오고. 네. 그때 예스. 아니 100번 아. 치면 너무 제정신 아닐 때까지 연기한 건데 네, 무슨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 그때 어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 네, 감독님께서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네. 좀 담고 싶어서 욕심을 이쪽 냈죠. 모습 이쪽 네. 모습을 그렇죠. 이제 찍다 보니까 네. 100번 그러니까 이쪽 장면으로 50번, 50번? 오른쪽으로 카메라 옮겨서 50번, 50번. 고생하셨습니다. 암네시아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검색해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메인보컬 2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의 시초죠. 핫이 핫했던 H.O.T의 강타가 추억의 메인 보컬 2위 차지했습니다. 빛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메인 보컬 2위 공개합니다. 겨울이 오면 이분들의 노래가 길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엑소의 보컬 3대장 백현, 첸, 디오가 요즘 메인 보컬 2위를 차지했어요. 엑소 첫눈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첫눈. 엑소 시우민 씨하고 우리 또 연예계 절친으로 레오 씨 이번에 앨범 좀 들려줬어요. 반응 시우민 씨 반응 어땠어요? 민석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그 케미컬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안 되는 엠네시아가 좋다고 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다 케미컬이 좋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런 아 이거 좀 약간 서운한 느낌도 있었겠어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 아니 근데 그 케미컬은 타이틀곡으로 처음부터 마음에 좀 두고 작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타이틀 후보로 욕심을 좀 내게 된 거예요? 그 케미컬 이제 음원을 저희가 받고 예. 저희가 수급받은 곡들 중에서 좋은 것만 모았을 때 회사 픽 뭐 해가지고 한 30곡 정도를 이제 리스트업을 했고 예. 그걸 저희가 들어봤을 때 예. 저는 사실 케미컬이 너무 좋았고 예. 멤버들도 케미컬이 좋은데 예. 아 근데 엠네시아가 1위야 그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사 네네. 또한 아 그랬군요. 예. 네. 그 곡이 타이틀이 곡이 됐으면은 네. 또 우리 저작권이 또 레오 씨한테 네. 따뜻하게 또 들어갔을 텐데 아 근데 또 작사라서 그렇게 예. 또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 레오 씨가 예 디오 씨가 요즘에 예능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파파 네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우리 빅스도 예능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학연 씨까지 해가지고 진짜 리얼리티 자체 리얼리티 뭐 좀 네. 해야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경수 나오는 거를 봤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하려다가 네. 조금 바쁜 것 같아서 아 왜 연락 네.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에는 했었는데 네네. 아, 잘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거기서 특이해서. 그 디오 씨 캐릭터가 너무 잘 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농활 예능인데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전화로 하려고 했던 말. 네, 경수야, 그 잘 보고 있다. 재밌죠. 아, 근데 되게 너무 제가 봤을 땐 너무 귀여운데. 네. 되게 목소리도 남자답고. 그렇죠. 내가 성격은 남자인데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외모만 귀여운 거예요 거기는. 너무 귀여워서. 네. 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시우미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래도 항상 또 응원해주고 하는데, 예, 한마디 남겨주세요. 뭐하냐 지금은? 뭐하냐 지금은 아주 짧게. 집이냐? 집이냐? 예, 이 정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우미 씨 뮤지컬도 하고 시우미 씨도 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성격이 또 남자다움이 있어요. 네. 민석이 진짜 완전 남자죠. 완전 남자죠. 네. 예. 걔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엽다고. 착하다, 귀엽다 이렇게 네. 진짜 남자거든요. 맞아요. 그 디오 씨도 그렇고 네. 여기 메인 맞아요. 보컬들이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예. 예능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있어요? 탐나는 예능 그 우리 재현 씨 항상 예능 캐릭터로 원탑으로 탐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뭐 음악 예능도 있고 뭐 리얼리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전참 씨나 아 전참 씨 네, 아니면은 전참 씨는 매니저분이 얼굴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럴 의사가 있으실까요?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오 네. 오늘 오신 분. 네. 아 네네네. 그치?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 같은데. 안돼. 아, 전참 씨. 네. 네. 네, 전참 씨도 있고 네. 뭐 요즘에는 또 너튜브도 네. 많이 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조목밤. 조목밤. 미나. 아 조목밤 나가고 싶어요. 네. 아 너무 재밌어서. 재중 씨가 하는 네, 그 제 친구도 맞아요. 제 친구 했었잖아요. 녹화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녹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금방 촬영했어요? 네, 네. 금방 촬영했고
또 그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전혀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네. 예 엠네시아. 네. 그리고 이제 네. 재중이 형이 또 만들어주신 죽. 어 죽. 네. 굉장히 맛있었는데 네. 영상으로 보시면 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죽이 맛있었다는 사실을 네. 예, 강조하면서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우. 추억의 메인 보컬 1위 공개합니다. 네, 정말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폭발적인 성량으로 뮤지컬까지 접수한 핑클의 옥주연이 추억의 메인보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유후! 핑클 영원한 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옥주연 아, 씨가 자기 관리 끝판왕이잖아요. 아, 예, 우리 레오 씨는 핫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기 관리 뭐 어떻게 하는지 팁 한 두 개만 주고 가세요. 식단 조절. 아, 네. 식단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저도 좀 많이 풀었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몸에 더 안 좋은 것 같고 적당히 먹되 한 6시부터 안 먹는 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추천. 저도 사실 그거 추천입니다. 네. 예. 운동은 그럼 요즘에 운동은 계속 운동은 아주 하드하게 계속 네, 하고 계속 와. 하고 있고 네. 예. 목 관리 비법 좀 알려주고 가세요. 목 관리는 일단 그 좀 소리 지르거나 성대에 물이 갈 만한 그런 소리들 아, 누굴 따라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심을 하고 네. 그리고 건조하게 됐을 때 좀 가습기 예. 네. 근데 가습기도 그 청소를 잘해줘야 돼요. 그냥 수건 걸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예. 혹시 목 아플 때 먹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음료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저는 이제 사탕이 있죠. 유쾌한이라고. 아, 네. 캔디로. 네, 캔디로. 네. 처방받아야 살 수 있는.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드디어 공개하게 되네요. 요즘 메인 보컬 1위 공개합니다. 와우. 데뷔부터 지금까지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걸그룹 멤버들의 롤모델 소녀시대 태연이 요즘 메인보컬 1위를 차지했고요. 라이언 하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명곡 나옵니다. 재한 씨 혹시 이 곡 알아요? 그뿐이야라는 곡입니다. 레오 형 노래. 아 맞아요. 나랑 이게, 누구? 누굴까요? 누나. 귀여워. 여러분 yes! 그뿐이야라는 곡인데 이 곡이 2016년에 이제 SBS가 이제 20주년이 됐다 그래서 예, 레오 씨한테 제가 부탁해서 의뢰해서 예. 만들어준 저와의 듀엣곡인데요. 곡이 전체가 3분 40초 정도 되는데 2분 40초 될 때까지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레오 씨의 솔로곡으로 예, 자리 잡은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이게 나중에 언제 솔로 앨범 할 때 솔로 네. 버전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쭉 이렇게 기승전결로 가잖아요. 노래가 네. 제가 나오는 파트에서 확 꽃이 펴야 되는데 네. 제가 음성이 좌우러져 뭐 이 아, 아니에요, 목소리다 아니에요. 보니까 좌우로정렬. 네, 좌우로정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약간 꽃이 좀 덜 핀 느낌이어가지고 아니에요, 나중에 꼭 솔로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저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네, 누나 보러 온다고 네.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헤어도 그리고... 너무 예쁘게 하고 와주셔가지고 아, 음악방송보다 더 예쁘게 오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러브게임 정말 정말 재밌고 야, 끝나자마자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좀 각오하고 왔는데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못한 얘기 있어요?
아니 오늘 그냥 되게 까불까불 막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아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네.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레오 씨 오늘 어땠어요? 저는 뭐 워낙 이제 러브 게임 가족이라서 애청자니까요. 네. 가족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앨범 처음 나올 때 첫 방송 첫 라디오를 누나랑 함께 네. 했던 적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마지막을 또 같이 하니까 또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진짜. 저는 이제 빅스 음악 들을 때마다 저의 젊은 날이 생각나서 네.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그 좋았던 저의 그 좋았던 시절 막 이런 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내년에 네. 내년에 컴백하셔야죠.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네. 다시 만나요. 네. 끝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별빛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네, 둘, 네, 둘, 셋. 별빛 사랑해요. 안녕. 빅스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